올해는 완전히 살아났어. 그러네. 그동안에 계속 이 옮겨 신고 나서 몸살을 하는지 무슨 병이 걸렸는지 하여튼 이빨이 상태가 안 좋았잖아요. 네. 근데 올해는 완전히 되게 싱싱하게 살아난 것 같아. 안녕하세요. 천신당의 소소한 일상입니다. 오늘 저희 마당 화단에 심어져 있는 왕대추 보러 나왔습니다. 작년하고는 확연히 틀리죠? 이파리가 깨끗하죠? 네. 지금은 시즌이 조금 지나기는 했는데 이렇게 가지가 될 애들이 이제 조금 많이 컸어. 지금이라도 안 키울 애들은 좀 잘라줘야 되는데. 한 싹이 14개 나왔어. 가지가 될 애들이 14개가 나왔습니다. 하도 몸살이 하고 힘은 남는데 너무 열매를 안 달아서 그런지 이파리가 작년에 이상해갖고 올해는 힘을 완전 분산할 수 있게 그냥 다 키워줘 보려고. 그래요. 그래서 올해는 가지 14개를 다 키워줘 보겠습니다. 그래서 잘 열리고 탈 없이 하면 힘이 남았던 거야. 그죠? 그렇죠. 왕대추, 이거 연수는 되게 많이 먹었어. 그죠? 2000... 연수는 올해로 9년차. 9년차. 근데 이사를 하도 많이 다녀갖고 애가 많이 힘들어서 이제 한 3년이나 된 애 같이 생겼어. 그치? 맞아요. 왕대추는 새콤하면서도 되게 달아. 네, 맛있더라고요. 다른 대추하고 좀 확실히 틀려. 맛이, 그죠? 네. 그래도 정말 맛있는 맛이야, 얘도. 그래도 뻗는 애들은 가지가 쑥쑥 잘 뻗고 있는데? 힘차게 올라가네, 위로. 이파리 살아나니까 진짜 좋긴 하다. 보기에도 좋고, 그죠? 맞아요. 하늘도 엄청 화창해. 이제 달리 뭘 따주고 할 건 없고 조금 있다가 이제 여기 1차 성장하는 애들, 네. 1차에 달리는 애들 낙과율이 높아. 거의 안 달리더라고. 한두 개? 그래서 맞아. 이파리만 조금 따주고 솎아주면 될 것 같아. 별로 그렇게 손이 크게 가진 않겠어요? 네. 올해 왕대추 무탈하게 싹 잘 나오고 잘 크고 있습니다. 사과대추도 싹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도 꽤 많이 컸어, 금방. 맞아. 지금 한 뼘도 그렇게 큰 애가 많은데. 얘가 최고 많이 큰 애야. 사과대추는 완전히 익혀서 먹어야 맛있어. 작년에 보니까 그렇더라고. 후숙하듯이 좀 익혀서 먹어야 더 달고 맛있더라고. 그런 것 같아요. 왕대추는 조금 색깔만 살짝 날려고 할 때 먹어도 맛있는데 사과대추는 푹 익어야 돼. 하여튼
이는? 그렇지. 애들마다 대추도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. 조금 있으면은 요가 시켜가지고 가지도 펴줘야 돼 또. 그렇지. 금방이야. 얘도 지금은 올해 가지가 작년에 조금 많이 열리더니 많이 나오진 않았어. 근데 속가줄 애들은 없는 것 같아. 살펴봐도 그냥 다 키워. 일단 다 키워. 다 키워. 싱싱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천신당의 소소한 일상, 저희 마당에 심어놓은 대추 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